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설날 연휴인데 오늘 밤부터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추워지면서 내일과 모레, 올 겨울 가장 춥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북극 찬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를 덮칩니다. 먼저 서울 광장에 나가 있는 조보경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바깥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목도리와 또 두꺼운 외투로 온몸을 꽁꽁 감쌌는데도 추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을 확인해보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의 현재 기온 영하 1.6도인데요. 바람이 조금 많이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정도로 조금 더 낮습니다.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가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밤이 되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또 조금 후인 밤 9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 한파 경보까지 내리는데 내일 정말 춥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춥습니까?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을 영하 17도로 예보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건데요. 제가 기상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아래로 떨어진 건 2016년과 18년, 21년 1월 겨울 단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으로 춥다는 건데요. 수요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내일보다 더 추운데 최근 10년 새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눈도 오고 춥고 귀경길에 지장은 없을까요? 네, 오늘부터 제주엔 최고 70cm, 또 호남 지역엔 최고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립니다. 여기에 중급 태풍의 바람 세기인 초속 25m의 강한 바람까지 붑니다. 모든 해안과 섬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또 바닷길과 해안길이 모두 막힐 수 있어서 수시로 예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